올드스쿨 빈티지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 벨라 하디드의 패션 스타일에 푹 빠졌어요. 핀터레스트에서 원래 스타일링도 많이 참고하고 영감도 많이 받는 편인데 일상생활에서의 벨라 하디드의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빈티지를 정말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완전히 꽂혀버린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이게 위에도 나이키 자켓, 밑에 나이키 팬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위아래 나이키 딱 입고 에코백 딱 들고 녹차라떼. 녹차라떼를 좋아하나봐요. 이 룩에서 뿐만 아니라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의 트레이닝 팬츠를 코디에서 정말 자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레이닝 팬츠를 눈 크게 뜨고 찾아봤어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아디다스 팬츠에다가 트레이닝 팬츠에 크롭티 스타일이 있는다거나 흰 티에 흰 트레이닝 팬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요거 요거 트레이닝 팬츠에 셔츠 코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팬츠를 셔츠랑 입는다거나 아니면 크롭 티셔츠랑 입는다거나 정말 트레이닝 팬츠가 만능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찾아서 구매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나이키 누빔 점퍼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속 아이템과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이걸 찾을 때 포인트는 네이비 색상, 그리고 등 뒤에 크게 박힌 로고, 그리고 박시한, 최소 X라지 이상의 박시한 사이즈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 점퍼를 찾는 게 목표였는데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벨라의 옷 스타일에 꽂힌 지가 꽤 돼가지고 이거를 좀 예전에 위시 리스트에 담아뒀다가 조금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구매욕이 막 올라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가격도 진짜 괜찮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재고 상품 70% 세일을 받아서 13,500원에 구매를 했고 구매처는 로보라는 인터넷 빈티지 사이트입니다. 상태는 진짜 좋고요. 흠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 스냅 안에 지퍼가 있거든요. 이 지퍼의 머리가 부러졌어요. 원래 지퍼가 이게 하나여야 되는데 이렇게 부러졌어요. 요게 흠? 요게 흠이라서 조금 원래 세일하기 전에도 45,000원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는데 세일을 받아가지고 엄청 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퍼는 이 스냅을 다 잠그면은 이 지퍼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썼고 그리고 그 벨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라가 입은 자켓이 스냅 으로 잠그는 형식이라서 저도 지퍼 말고 스냅을 잠그고 열고 다닐 생각이었어서 지퍼를 사용은 안 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관없어서 구매를 했어요. 표기 사이즈는 맨즈 엑스라지라서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자켓 스타일이 그냥 후드 점퍼 같은 느낌인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벤치파카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전재가 솜인지 되게 보온성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안감 소재 자체도 나일론이라서 되게 살에 만져보면 되게 차가운 소재예요. 그래서 한겨울 외투로 입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이렇게 스냅도 하나하나 다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자켓입니다. 다음은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인데요. 제가 이번에 바지를 총 3개를 샀어요. 모두 다 로보에서 같이 이거랑 같이 구매를 했고 셀가로 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세일을 안 해서 25,000원 정도 구매를 했고 이 점퍼랑 같이 입고 싶어서 네이비 톤을 일부러 찾았어요. 그 아까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라도 위아래를 다 네이비로 맞춰 입었기 때문에 바지도 네이비로 찾은 거죠. 실측 사이즈를 보고 다리통이 조금 오버핏이 아닐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입어보니까 보기에 아주 좋은 정도의 오버핏이더라고요. 길이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허리 밴딩도 아주 짱짱해서 아주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인데요. 이건 세일을 해서 5,400원에 구매를 했고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사이드에 화이트 라인이 들어간 게 예뻤고 그 무릎 쪽에 절개선이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바지보다 통이 조금 더 커서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긴 스트라이프 셔츠와 함께 코디해봤어요. 셔츠랑 트레이닝 팬츠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스트라이프도 파란색이고 바지도 네이비색이다 보니까 컬러가 굉장히 잘 맞아요. 이렇게 의외의 것들이 잘 어울리면 뭔가를 더 코디할 것도 없이 조금 캐주얼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블랙 컬러이고요. 이것도 역시 사이드 라인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세일가로 6,900원에 구매를 했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세 가지 팬츠 모두 허리 밴딩 상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고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구매를 해보고 만약에 허리 밴딩이 너무 상태가 다 늘어나거나 했다 하면은 세탁소 가거나 직접 수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상태가 너무 다 좋아가지고 따로 수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오버핏을 찾다 보니까 다 이제 바지 사이즈가 세 가지 모두 라지였는데 허리가 밴딩이라서 허리는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다리 통은 넓고 길이도 길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가진 탑과 코디를 해봤는데 이것도 빈티지로 산 버버리 탑이에요. 산 지 꽤 오래됐는데 잘 입고 있는 그런 탑입니다. 여기에도 블랙 컬러가 들어갔다 보니까 그냥 이 검은색 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여름에 다 귀찮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입고 나가도 나름 포인트 있게 입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빈티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들 하시던데 특히 올드스쿨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올드스쿨에 푹 빠진 적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빈티지 샵을 구경할 때 올드스쿨 카테고리는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는 안 하더라도 보기는 봤었어요. 제가 찾을 때 혹시 번개장터나 이런 데는 판매하는 사람 없으려나 하고 찾아봤는데 다들 비싸게 구매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찍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풀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제가 구매를 한 아이템은 여기 중앙에 뱀이랑 해골 프린팅이 크게 들어간 반팔 티인데요. 이것도 로브에서 구매를 했고 세일을 해서 7,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 반팔도 제가 예전에 위시리스트에 담아뒀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것들 사는 김에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표기 사이즈는 X스몰인데 체감상으로는 한 스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핏하게 맞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프린팅은 되게 무시무시한데 이렇게 뱀이랑 해골이 있잖아요. 되게 무시무시한데 사이즈가 작아서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을 써가지고 이것도 귀여움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 바지랑 같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창 락티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어서 집에 락티가 몇 개 있는데 이번엔 되게 오랜만에 락티를 또 이렇게 구매를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빈티지는 아니고 헤리티지 플로스라는 브랜드의 데님 워크 자켓입니다. 최근에 언니가 헤리티지 플로스 오프라인 매장을 구경한 데서 따라갔다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태그가 달려있는데 옷에 보니까 20년 4월이 제조년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0SS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 할인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189,500원에 구매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매장에 라지가 걸려있어서 라지를 처음에 입어봤었는데 그 팔이 너무 긴 거예요. 언니 보는 언니도 너무 커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미디움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팔이 길기는 긴데 언니가 라지보다 훨씬 괜찮다고 그래서 미디움을 구매하게 됐어요.
이 제품이 스몰도 나오는데 스몰은 안 입어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저는 오버하게 입는 거에 푹 빠졌고 사이즈표를 보니까 미디움이랑 라지는 그렇게 차이가 그냥 평균적으로 나요. 한 평균 2cm 정도 이렇게 나는데 스몰이랑 미디움은 엄청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색깔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연청에 요 부분은 브라운인가 베이지 컬러였고 그 다음에 흑청은 흑청에 블랙 컬러였던 것 같은데 저는 진한 중청이 좋아서 이 컬러를 구매했어요. 요즘 제가 딱 좋아하는 진한 중청이고 워싱이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위쪽이 조금 밝게 워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요 부분 이 부분에 리벳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양쪽에 여기 이렇게 중앙 부분에 양쪽으로 리벳이 들어간 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걸려있을 땐 몰랐거든요. 걸려있을 땐 그냥 핏이랑 색깔이 너무 예뻐서 입어봤는데 입어보니까 이게 좀 신기했어요. 여기 어깨선은 있거든요. 어깨 심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여기 암홀라인. 그래서 이게 한 판인 거예요. 요 부분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깨선 여기에 이렇게 드랍된 건데 이걸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돼요. 이게 뭔가 되게 케이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로우 엣지 처리해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밴딩 부분. 이 밑단 시보리가 너무 짱짱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왜냐면은 물론 시보리가 짱짱하면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시보리가 너무 짱짱하면 걸으면은 골반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길게 입고 싶은데 계속 짧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느슨한 밴딩을 선호합니다. 자켓 밑단 밴딩 같은 경우에는 좀 멋부리지 않은 그런 느낌. 여기에 잠그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깔끔하고 뭔가 뭐 보이진 않지만 약간 바이커 자켓 같은 디테일도 있어요. 아 그리고 당연히 지퍼는 YKK. 저희 이번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그런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